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보고서 구역 및 그룹화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의 구역은 이미 폼에서 배운 거랑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꼭 개념만 폼에서 보고서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고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폼과 마찬가지로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이 있고 그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그다음에 그룹 머리글 바닥글, 요거 하나가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문 세부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여러 구역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아울러 이제 보고서의 머리글 바닥글,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은 숨기거나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룹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울러 이제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당연히 이제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정렬 탭에 표시 숨기기 그룹 가시면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을 통해서 그 표시 유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폼에서 봐왔기 때문에. 자, 메뉴에 이제 지역별 고객 포인트 현황 보고서 머리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머리글,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룹 머리글 하나 좀 조심하시고요. 여기 이제 뭐 지역별로 도봉구, 그 다음에 뭐 동대문구, 중량구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짓는 거고, 그 다음에 그룹 머리글이 있으면 여기에 그룹 바닥글이 있다라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통계 자료를 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부 내용 본문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고서 바닥글, 페이지 바닥글, 이미 우리가 폼에서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보고서 선택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선택기 폼하고 같아요. 이제 컨트롤 개념. 자, 보고서 머리글, 페이지 머리글, 이건 뭐 폼하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룹 머리글을 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룹 설정 시 반복해서 상단에 표시가 된다. 그룹 상단에 그 표시가 되는 거고, 그룹명이라든가 요약 정보 등을 삽입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울러 그룹 머리글이 있으면 이제 그룹 바닥글이 와야 되는데, 그룹 설정 시 반복해서 그룹 하단에, 아까는 이제 상단이고 하단이고, 그다음 그룹별 요약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 선택기, 그다음에 구역 선택기, 이건 뭐 우리 폼에서도 봐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자, 보고서의 주요 속성 가겠습니다. 자, 속성 시트, 당연히 속성 시트를 클릭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고서 여백이나 보고서 선택기 또는 구역 선택기 더블 클릭하면 되죠. 단축키는요 F4나 Alt Enter 뭐 폼하고 거의 같고요. 형식 탭, 형식 탭은 이제 캡션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제목 표시줄,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텍스트를 설정해 주는 거고, 그다음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그 표시할지 안 할지 유무, 그다음 그룹화 기준, 그룹화 기준으로 사용할 대상을 설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너비 그림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데이터 탭에 레코드 원본 마찬가지죠. 테이블 쿼리 SQL 등을 설정해 주는 거고, 필터 쓸 거냐 안 쓸 거냐 그 조건 설정이고, 필터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다음에 정렬 기준 맞죠? 어렵지 않고 정렬 기준을 설정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탭, 레코드를 잠금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다음에 날짜를 그룹화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날짜 형식을 설정해 준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정렬 및 그룹화인데요, 이미 엑셀에서 배운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렬 및 그룹화는 보고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뭐 엑셀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됐었죠. 그래서 데이터를 일정 기준에 따라 정렬하고, 뭐 우리 엑셀에서도 마찬가지, 또 특정 기준의 레코드들끼리 모아서 분류하는 거, 그게 바로 그룹이죠. 뭐 별거 없죠. 그 다음에 디자인 탭의 그룹화 및 요약 그룹에서 그룹화 및 정렬을 클릭하거나 또는 바로가기에서 정렬 및 그룹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렬 및 그룹화 설정 해제할 때는 행 선택기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 중복 내용을 숨기는 속성이죠. 그래서 중복되는 필드를 맨 처음 한 번만 표시되도록 하는 속성이다.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 정렬 가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필드나 식을 10개까지 정렬할 수 있다. 뭐 이미 정렬의 개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오름차순 내림차순 있다라는 거죠. 그룹화 가겠습니다. 자, 그룹화라는 거는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동일한 값을 갖다가 레코드로 묶어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적인 개념, 보고서에서는 필드나 식을 최대 10개까지 그룹화할 수 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룹화된 데이터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되고 표시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룹화된 레코드들은 내부적으로 다시 그룹할 수 있다.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룹별로 머리글이나 바닥글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지역으로 그룹 머리글 잡고 그다음에 그룹 바닥글로 이렇게 통계 자료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룹 머리글 속성 형식 탭에 반복 실행 구역 속성을 예로 설정한 경우 해당 머리글이 매 페이지마다 표시된다. 반복 실행 구역 속성을 예로 했기 때문에 예스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그룹화 수준이 저장된 컨트롤 속성 중에서 데이터의 누적 합계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페이지별 누적 합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셔야 돼요. 그룹 또는 모든 데이터로 지정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만약에 아니오를 선택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아니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필드 값을 표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룹을 선택 그러면 동일한 그룹 내에서 누적 합계, 그 다음 모두를 선택하게 되면 그룹과 관계없이 필드 전체 값에 대한 누적 합계를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반복 실행 구형 속성을 예로 지정한 경우 자 그룹 속성 가겠습니다. 그 설정할 그룹 속성이 있는 필드나 식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목록에서 그룹 속성을 설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룹 수준을 만들어서 다른 그룹을 속성 설정하려면 머리글 바닥글 구역을 표시로 설정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머리글 구역 그룹 머리글의 표시 유무를 설정해 주는 거고 바닥글 구역 그룹 바닥글의 표시 유무 설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룹할 기준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값 그룹할 문자 간격 또는 개수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표시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별로 그룹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 활용하는 방법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형식별로 그룹하는 거. 텍스트.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값. 그래서 필드나 식으로 같은 값으로 그룹할 건지 또는 접두사로 할 건지 식이나 필드에서 처음에 몇 개의 문자 그러니까 접두 머리 두자죠. 처음에 몇 개의 문자가 같은 값으로 그룹할 건지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은 모든 값 그 다음에 연도로 할지 분기로 할지 월, 주, 일 어렵지 않죠. 날짜, 시간은 뭐 시간, 분 어떤 걸로 할지 그 다음에 일련번호, 통화, 숫자 모든 값 그 다음에 간격을 줄지 안 줄지 여부 그 다음에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 활용하는 건데요. 그 필드나 식을 입력해서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룹 머리글에는 그룹화된 필드 값이 표시가 된다. 그래서 sum, average, max, mean, count, if, if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count 가로 열고 별표 가로 닫고는 그룹 머리글 바닥글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룹별 레코드의 개수를 결과로 산출한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에서 사용하게 되면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결과로 산출해준다. 자, 쓰는 위치가 그룹이냐 보고서이냐에 따라서 이 함수는 달라진다라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보고서 구역 및 그룹화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정렬 및 그룹화에서의 기능들 특징만 좀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은 어렵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양한 보고 작성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